좋다. 매일 밤 이렇게 태준 씨 팔짱 끼고 집에 왔으면 좋겠다. 영재한테 부탁하면 매일 밤 해줄 텐데. 분위기 깨지 마요. 난 어린애들 싫어요. 그러는 어르신께서는 집에서 아버지 걱정하시기 전에 일찍 일찍 들어가는 게 좋을 거예요. 분위기 깨지 말라 그랬어요. 그래요.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분위기 한번 잡아봐요.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. 사랑이란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허기지고 채우면 채울수록 고파진다. 그래서 두고두고 아껴둬야 하는 말이라고. 분위기 좋다. 관둬요. 남은 진지하게 얘기하는데. 아직 멀었어요? 다 왔어요. 자네가 서울 호텔 총지배인 맞지? 네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지 못할 거 잘 알 텐데. 아버지, 저 퇴근하는 길에 바래다 주러. 넌 그만 들어가 있어.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집에 와서 저하고 얘기하세요. 정 실장, 쟤 데리고 먼저 들어가. 네. 길에서 이러지 마시고요. 들어가요. 그만 들어가요. 아가씨, 가시죠.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. 윤희가 내 딸이라는 거 알고 있었나? 알고 있었습니다. 알면서 무슨 목적으로 접근한 거야?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내 딸아이 꼬셔내서 내가 하는 일 전부 야금야금 빼낼 목적이었나? 아니면은 서울 호텔이 내 손 안에 들어올 줄 알고 내 외동딸 어떻게 한번 해볼 속셈이었나?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, 회장님. 일개 호텔 지배인 주제에 감히 내 딸을 데리고 놀아? 그러고도 네가 무사할 줄 알았어?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, 회장님. 가지고 놀 정도로 만만한 아가씨 아닙니다, 김윤희 씨. 그렇게 말하면은 그러니 알았다. 순순히 넘어가 줄 것 같나?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? 회장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윤희 씨 똑똑하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. 영리하고 착실하게 자기 일하는 직원이라 저도 개인적인 애정을 갖고 있고요. 뭐야, 애정? 저 때문에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. 밤늦게 실례 많았습니다. 너 내일 당장 서울 호텔 그만둬. 아버지. 호텔 경영은 무슨 말라빠질 경영! 네 입에서 그런 말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. 내 실수다. 호텔 경영하고 싶다는 거 전부 진심이었어요. 저 정말 호텔 일이 좋아요, 아버지. 시끄러! 아버지. 글쎄, 그만두라면 그만두는 거야. 호텔이고 총지배인이고 다 잊어버려! 그럴 수 없어요. 뭐야! 저 그 사람 좋아요, 아버지. 너! 내가 사는 거 포기하고 죽어버리자 맘먹었을 때 그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살게 해줬어요. 그런 사람은 어떻게 잊어요, 아버지? 대체 그 녀석이 어떻게 했길래 이래? 어떻게 한 거 없어요.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. 그 사람은 나한테 마음 주지도 않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. 뭐야? 죄송해요, 아버지.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. 저 그 사람 사랑해요. 잘한다, 잘해. 기껏 키워놨더니 종지배인 같은 놈하고 뭐가 어째 사랑?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. 안 된다면 절대로 안 돼. 절대로 안 돼. 넌 내 딸이고 네가 결혼할 놈도 내가 선택해. 내일부터 당장 호텔 일자리 치워. 이게 뭔지 아세요? 엄마가 죽었을 때 먹었던 약이에요. 아버지가 막으시면 저 죽어요. 죽어버릴 거예요. 이놈 뭐 자식이 너 지금 애비 앞에서? 옛날처럼 다시 불행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아요. 이런 못된!